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하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시대의 꿈을 빼앗긴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25, 21, 1화 어떻게 보셨나요? 캐릭터 맛집이었던 건불료를 쓴 권도훈 작가의 작품이라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전 이 드라마에 완전히 취향을 저격당해버렸습니다. 한 시간 내내 웃느라 바빴고 기쁠 때 진짜 기뻐하고 슬플 때 진짜 슬퍼하고 창피해할 때는 확실하게 창피해하는 모든 면에서 진심인 나이도가 내뿜는 순수한 에너지에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펜싱과 고유림, 프라우스에 미쳐있는 18살의 나이도, 그런데 김태리는 어떻게 앞머리를 짚어먹은 것처럼 잘라놔도 예쁘죠? 솔직히 보통 연기력이 아니면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나이도 같은 캐릭터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유치해 보일 수 있는 나이도를 김태리라는 믿고 보는 배우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펜싱 신동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긴 슬럼프를 겪고 있는 나이도는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아도 펜싱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꿋꿋하게 꿈을 향해 걸어가는 18살입니다. 하지만 1998년 IMF가 터지며 펜싱부가 폐부됐고 희도는 인절미라는 닉네임의 채팅 상대로부터 너의 세계가 사라졌으면 그의 세계로 가 라는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혹시 인절미가 백이진일까요? 태양고로 전학을 가기 위한 희도의 강제 전학 계획은 어이없었고 그 무엇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무엇도 내 꿈을 방해할 수 없다는 나이도의 무식함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꿈을 지키려고 세운 계획은 틀렸어도 세대의 빼앗긴 꿈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옳은 희도. 1회를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열정을 가졌는데 맞춤법 좀 모르면 왜 안 돼요? 만화책에 코딱지에 묻혀 놓았냐고 추궁하는 장면에서도 완전 빵 터졌는데요. 엄마가 찢어버린 프라우스의 페이지를 직접 그린 장면에선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몰래 반납함에 넣어놓고 가려고 했는데 하필 아직 만화책방에 있던 백이진한테 딱 걸린 희도. 엄마가 만화책 찢은 것도 서러운데 새로 살 돈도 없고 몰래 돌려놓고 가면 모를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딱 들키는 바람에 창피하기도 하고 희도 대사할 때 자막 나오는데 와 진짜 제작진이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1화 최고의 장면은 희도가 고유림에게 우산을 내려주는 부분이었는데요. 강동원의 우산 씬을 능가하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같이 우산 쓰고 가자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 유림이 앞으로 우산을 내려주는 희도. 누구냐고 묻는 유림에게 희도는 그냥 팬이야 라며 쑥스러워서 얼굴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펜싱할 땐 세상 냉정한 얼굴이더니 고마워 잘 쓸게 라고 답하는 고유림은 너무 귀엽더라고요. 유림과 희도 둘 다 너무 풋풋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희도의 꿈이 펜싱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림의 라이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참 특별했는데요. 너의 세계로 갈게 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권도훈 작가님의 전작 건불류에서도 여자 주인공 3명의 워맨스가 돋보였었는데요. 25, 21에서 희도와 유림이가 라이벌로서 서로를 이기려고 노력하며 끝없이 강해지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한편 2021년 희도의 딸 김민채는 앞순서 경쟁자가 완벽하게 무대를 끝내는 걸 보자 1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무대를 포기해버렸습니다.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15살의 김민채와 1등의 라이벌이 되고 싶다는 18살의 나이도. 민채가 엄마의 일기를 보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희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나를 추억하고 찬란했지만 흑역사가 많기도 했던 20대를 보내버린 오늘날의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드라마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드는 25, 21.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